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소식이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준비된 이 코인 관련 뉴스 소식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7월 1일, 7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방 기준으로는 아직은 6월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상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비트코인은요, 주봉, 월봉, 그리고 분기봉까지 마감을 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약 간 힘을 내주면서 어디까지 6만 1천 불까지 위로 올라왔죠. 해당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복마감을 안정적으로 해준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복마감으로서 판단을 할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다들 잘하는 마이클 반데 이 부패 분석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1천 불 달러를 이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이 주복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조정이 거의 끝났다 라고 보고 있으며 이점이 이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은 깊은 조정을 겪지는 않았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대한 데이터도 그런 데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역사상 만약에 6월을 마이너스로 보냈을 경우에 7월에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성적을 정리를 해놓은 차트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요 비트코인 역사상 이 6월달, 이 주니 6월달인데요. 6월달에 이 빨간색 마이너스였던 달들 같은 경우 바로 다음 달 어떻게 된다. 바로 다음 달 엄청나게 극적인 상승이 이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 100%의 확률로 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100%의 확률로 비트코인은 6월에 이렇게 마이너스 장을 경험하게 되면 7월에 반등을 했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0%의 확률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올해 2024년에는 이변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겪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전고를 뚫고 지지 확인을 하고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첫 번째 근거로 이 유동성 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금 보여지는 이 차트가 유동성 맵이에요. 그래서 이 유동성 맵을 봤을 때 63,000, 63,500달러 금방에 유동성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잡아 올릴 거예요. 그다음에 67,100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꼬리를 길게 남겼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이 꼬리를 메꾸러 떨어지게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이 꼬리를 꼬리를 메꾼 후에 최소한 50% 정도의 꼬리를 메꾼 후에 상승을 이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케빈 스벤슨이라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의프렉타를 도입하면서 2023년도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와리가리를 치겠지만 결국 조만간에는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범위를 만들어놓고 와리가리를 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니어 프로토콜도 비슷한 위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이 비트코인과 같이 반등하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8달러까지는 충분히 순식간에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희망회로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지라는 분석가인데 지금 폴카다 차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 폴카다시 하락 추세를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요 지지 구간을 지지를 해 주면서 추세를 뚫을 수 있다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모든 것이 뭐에 달렸다 바로 이 비트코인의 행보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주봉 그리고 상반기 1월부터 6월달 복마감까지 깔끔하게 해주고요 이번 주에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지금 실망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기대만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한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이번에 새로 채널 오픈 이벤트로요, 벌써 8년 정도 됐네요. 17년도 이 1차 불장 때부터 계속 제가 고래의 지갑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부터 이 세력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지 않고도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코인 전용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실제 구동 화면입니다. 우리가 세력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세력들의 장난질, 설거지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 8년 정도의 연구 끝에 이제는 하루 종일 이 세력들의 흐름을 오토로 자동으로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눈물나는 매매가 그동안 지속됐었다면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바로 이 지갑들을요. 열심히 추적해줄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세력들의 흐름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잠못 자는 그런 힘든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세력들이 언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트랜잭션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매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세력 고래들이 실시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을 누적 순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수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는데 옆에 보시면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라는 코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이 크립토닷컴 체인으로요. 얼마 수익 받죠 97% 3,700만원 정도 수익 보시고 감사하다고 인증해 주신 그 코인 지갑 내역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10억원대 코인 계좌가 꿈이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알트 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내역은 우리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안된이 코리니 분인데요. 금세 국민시드 1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지금 보유자산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알트코인이 없어요.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매매만 잘하셔도 이44% 수익 내면서 국민시드 1억 원도 금세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보시면 뭐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수익 받습니다. 프로그램 종목으로 신용대출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생초보도 400% 수익 실현했다. 프로그램 종목 최고다. 프로그램 종목 매수하자마자 오늘 100% 수익 중이다.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채널 오픈 이벤트로 그동안 여러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 ai 세력 추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가 이것을 구독자 특정 분들께만 오픈 이벤트로, 채널 오픈 이벤트로 공유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구독자 분인 게 인증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4376의 0235이 번호로요, 제가 채널 오픈 이벤트로 공유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라고 다섯 글자만 저한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제 채널, 이 신규 오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꼭한 번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1억 원 국민시드 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 넘는 수십억 대의 수익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